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아, 네, 안녕하세요. 상담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러면 원래 지금 하시는 일은 완전 다른 일이신데 애티튜드 네. 이제 구독을 하신다는 건 이제 강의를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회사에 목표 달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대표로 뽑혀서 이제 강의를 나가게 됐는데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강사로 좀 더 나아가고 싶으면 지금 하고 계시는 분야에 대해서 강사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분야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완전히 다른 분야도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하시는 것도 그렇고 다른 업무도 했었잖아요. 그런 업무들이 강의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 좋은 토대가 될 수 있는 재료가 될 것 같긴 해요. 더 빠르게 나아가려면 지금 하고 있는 분야의 강의를 하시게 되면 좀 더 빠르실 것 같긴 하거든요. 그 장단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저처럼 뭐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사내 강사로 시작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하시는 건데 사내 강사의 그 채용 연령대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20대 분들이 사실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30을 뽑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분야에 또는 새로운 업종의 강사로 들어가서 하게 되면 시간이 더 많이 일단 걸리고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업종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본인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강사를 시작하거나 또 지금 이미 또 몇 번 해봤으니까 그런 또 이런 반응들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루트라던가 그런 것도 좀 쉬울 것 같지만 또 단점이라고 생각하면 그 분야에만 국한돼서 할 수 있다는 거. 제 생각에는 그런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20대 분들이라면 제가 다양한 회사에서 경험을 많이 쌓았고 CS든 뭐 어떤 동기부여든 그런 거를 딱 정해서 나중에 강의를 좀 더 좀 진득하니 하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미 지금 성과를 좀 이루고 있는 분야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거를 좀 내려놓고 다른 분야로 하기보다는 그거를 좀 활용해서 강의를 시작하시게 되면 좀 더 강사를 하시는데 쉽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세일즈 분야에서 성과를 이루는 그런 커리어를 누구나 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거를 좀 살리는 게 사실 저는 좀 시간적으로 좋을 것 같고 그냥 CS 고객 응대 이런 쪽으로 강의를 정말 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 아까 말했던 새로운 업종에 도전을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저도 아직 제가 어디에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가지고 좀 배워보고야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것저것 조금 알아보니까 사내 강사에도 직무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본인이 자신 있고 또 성과를 이뤘던 분야가 특히 세일즈 같은 경우는 그냥 저처럼 세일즈를 안 해본 사람이 세일즈 강의를 하게 되면은 아무도 안 듣잖아요. 그쵸? 근데 세일즈를 해보셨으니까 근데 세일즈를 해봤다는 거에서만 강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일즈에서 또 성과를 이룬 사람에게만 또 강의를 할 수 있는 어떤 제가 봤을 때 어떤 특권 같은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가지고 계시는 강점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그리고 또 사실 세일즈가 뭐 판매 기술, 뭐 영업 방법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고객 응대를 다루는 내용이 빠질 수는 없다고 봐요. 예비 강사님께서는 뭐 예를 들면은 세일즈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나만의 기술도 있고 나만의 고객 응대 노하우도 있고 고객 관리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의 방법과 노하우와 기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그런 세일즈 쪽이 좀 더 맞지 않을까? 라는 저의 생각도 들긴 하네요. 업종은 너무 다양해요. 사내 강사를 뽑는 업종은 아웃소싱도 있고 근데 그 제가 일했던 아웃소싱도 사실은 대상이 아웃소싱일 뿐이지 CS 교육이거든요. 그렇죠? 뭐 제가 자동차 회사에서도 자동차 회사 직원들 대상일 뿐이지 CS 교육인 거고. 그러면 그 채용 형태도 좀 다르잖아요. 일단 들어만 가는 게 의의를 두면 될까요? 아니면 채용 형태도 조금 생각을 해야 할까요? 그거는 본인의 성향을 좀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규직 같은 경우는 계속 그냥 꾸준히 뭐 계속 일을 하는 형태죠. 뭐 어떤 큰 일이 생기지 않으면은 계약직 같은 경우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그 안에서 일을 하는 거고 보통은 뭐 1년 또는 2년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될 거고요. 이게 성향이 좀 차일 것 같아요. 내가 좀 안정적인 게 좋고 회사를 계속 이렇게
로테이션 하면서 다른 곳을 또 계속 알아보고 또 면접 보고 이런 것들을 좀 꺼려 하시는 성향이다. 그러면 정규직의 형태의 강사를 뽑는 채용 공고를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보통 이제 대기업이나 그런 데는 계약직을 좀 많이 뽑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근무를 해보니까 강사들에 대한 다양한 뉴페이스에 대한 니즈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대상들은 너무 늘 같은 자리에 늘 대상이 같기 때문에 맨날 보는 강사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면서 새로운 얼굴의 강사들이 이렇게 한 번씩 바꿔줘야지 컨텐츠도 많이 바뀌고 또 어떤 흐름과 트렌드도 많이 바뀌고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계약직을 또 그거를 저희 강사 입장에서 좀 활용을 해보면 제가 뭐 2년 동안 어떤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게 되면 그걸 활용해서 또 더 다음 단계의 회사 뭐 그런 것들 그런 쪽으로 또 가고 또 다시 또 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활용하는 커리어도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보통 강사직 중에 정규직이라 그러면 강의만 하진 않을 거예요. 또 교육 기획부터 인사 업무, 인사팀에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강사 자격증을 문의 주셨잖아요. 네, 사실 뭐 강사를 할 때 꼭 필요한 자격증은 없어요. 없는데 CS 강사들이 많이 따는 자격증은 대부분 이력서에 들어가 있는 자격증이 필수는 아닌데 다들 있으니까 이거는 다들 따는 그런 자격증이 강사 자격증, 민간 자격증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공인 자격증은 전혀 없고 근데 가끔 채용공고에 뭐 CS 강사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 필수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CS 쪽으로 강의를 하고 싶다면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저는 세일즈 쪽을 만약에 하시더라도 제가 1대1로 하고 있는 과정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보시고 시간이 맞으시면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자격증 어쨌든 필수는 아닌데 필요로 한 느낌? 만약에 세일즈 강의를 듣게 된다면 그것도 나오는 거죠? 맞아요. 자격증이 나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작용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이 강사 자격증이 있다 그래서 강사로서의 그 면모를 다 갖췄다라고 하기에는 이 종이만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렵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강사들은 무조건 시범 강의라는 면접을 보잖아요. 거기서 판가름이 사실 나거든요. 근데 그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기까지는 몇십 시간 또는 뭐 짧으면 10시간 이상의 그 강사로서의 트레이닝을 받긴 하니까 그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 대비해서 연습을 또 할 수 있고 그 자격증보다는 시범 강의에서 좀 더 두드러지게 나올 수 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격증 같은 경우 민간 국가공인 자격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뭐 SMAT라고 서비스 경영 자격증이 있고 CS 리더스 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거는 뭐 고객 응대 관련된 뭐 비즈니스 매너, 뭐 커뮤니케이션, 뭐 고객 응대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다루는 건데 되게 이론적인 것도 좀 많아요. 막. 근데 이것도 사실 필수는 아니에요. 저도 두 개는 다 따긴 했는데 그거는 언제 땄냐면 강사를 하는 중간에 학문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해서 공부를 시작해서 딴 게 이거였어요. 이게 강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로 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만약에 내가 어떤 특정 대상이 정해지면 그 대상들을 딱 생각해보고 그 사람들과 어떤 공감대 형성하고 정말 필요로 한 자격증이 있다면 사실 그게 더 좋죠. 뭐 텔레마케터들 강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오히려 CS 이런 게 아니라 텔레마케팅 관리사가 저한테 더 필요할 거예요. 그게 오히려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직군을 이해하는 데 더 필요로 하는 자격증이지 뭐 CS 강사 자격증 그거는 강의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격증은 네, 필수는 아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할 부분 이건 이제 사내 강사 면접인가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로 내가 회사를 지원할 것이냐 방향을 좀 잡으셔야 돼요. 어떤 강사가 되고 싶은지 만약에 지금 계신 곳에서도 강사가 될 수 있는 루트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내가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냥 정말 완전 다른 회사에서 CS 강사를 하고 싶다? 그럼 업종도 좀 보시고요. 지금 나와 있는 채용 공고랑 기존의 예전 것도 한번 보신 다음에 내가 어느 직군들 대상으로 CS 강의를 하고 싶은지. 그 첫 번째 스타트가 좀 중요해요. 그 업종이. 내가 만약에 자동차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CS 강사다? 그러면 그 자동차 회사에서 강의를 하고 나중에 계약이 끝나더라도 다른 자동차 회사 직원들과 만날 수 있는 루트가 훨씬 더 많아지죠. 근데 자동차 회사에 커리어가 있는데 갑자기 보험으로 바뀌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 나와 있는 업종들 지금 공고를 한번 보시고 그 중에서 내가 좀 두세 정도 후보를 잡아서
지원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뭐 사례 같은 것도 주유소 고객들과 백화점 고객들과 화장품 매장 고객들과 또 뭐야 자동차 매장 고객들과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내가 좀 더 이런 자주 고객으로서 접할 수 있고 좀 특미를 가지고 있는 업이면 더 좋죠. 저한테 상담 오셨던 분은 본인은 그 화장품 쪽에 너무 가고 싶다는 거예요. 뷰티에 자기도 너무 관심 있고 그래서 그쪽을 되게 가고 싶어 했던 분도 계셨어요. 근데 분명 면접에서도 그런 질문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런 화장품 매장 직원들 대상으로 어떤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지 그런 질문은 뻔하게 받거든요. 그럴 때 내가 수많은 매장에 가서 고객으로서의 느꼈던 그런 것들을 충분히 실감나게 말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합격하는 면접이 되려면 내가 좀 더 자신 있고 좀 하고 싶은 업이 있으면 제일 좋아요. 나의 커리어를 좀 부각시킬 수 있는 업종을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정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해서 합격해서 어디 들어가서 강의를 하다 보면 또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생각이 드는 건 분명해요. 그리고 사내 강사는 연봉이 그렇게 높진 않을 거예요. 그런 걸 모르고 들어가셨다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고 그리고 생각보다 뭐 일반 직장인과는 다르게 되게 돌아다니는 것도 되게 많고 또 밤새서 작업을 해야 되는 강의안 만들거나 기획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월급을 알고 들어가는데도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내 강의를 가더라도 교환이 주어지는 데가 있고 강사가 아예 새로 만드는 곳도 있고 주어지더라도 내 것으로 좀 더 수정하고 만들어야 되고 그럴 거예요. 그거는 또 회사에 들어가야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다 달라요.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올라온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도 괜찮을까요? 만약에 내가 청소년 쪽에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진짜 가도 되죠. 그거는 뭐 정답 없으니까. 또 그런 분도 있어요. 시니어 쪽으로 아예 하시는 분도 있고. 청소년들은 거의 학교 위주고. 맞아요. 성인들은 맞아요. 뭐 이렇게 기업이나 이런 1대1 위주고. 그리고 시니어들은 기관들 위주니까. 완전 달라요. 그래서 성향이 좀 많이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청소년들만 주로 하시는 강사님들은 성인들을 되게 어려워하시고 또 시니어만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청소년 되게 어려워하시고 이런 식으로 좀 다 달라요. 대상들이 워낙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궁금했던 것들은 조금 해결이 된 것 같아서 업종을 좀 정해야겠다. 그다음에 저한테 어떤 게 맞을지 라는 걸 조금 더 컨텐츠를 생각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준비 잘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